안녕하세요. 김주현 선수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럼 우선 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SK 와이번스 투수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올해 데뷔하셨잖아요. 올해 네. 이제 프로 데뷔를 처음 하셨는데 첫 시즌인데 어떻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우윤이 형이랑 승준이 형이 동점 홈런이랑 역전 홈런 친 LG 경기가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프로 데뷔 이후 이제 첫 시즌을 보내고 계시니까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점수를 매긴다면 한 50점? 왜 50점? 일단은 배운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나와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아직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50점 반? 반? 네, 반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반은 이제 더 하면서 채워가실 거죠? 앞으로 하면서 채워줄 수도 있고 안 채워줄 수도 있는데 채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더 조사를 해왔는데 그 선수들이 되게 뭐 징크스라던가 루틴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김주현 선수분도 있으신가요? 그런 게? 저는 징크스는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징크스는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또 이거 징크스는 좀 민감한 거라 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만들. 루틴은 항상 타자들한테 공 던질 때 마운드 뒤를 돌아서 전광판이나 태극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앞에 네 앞에 이제 공 던지기 전에 이제 멀리 광중석 저기 2층이나 하단에 멀리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숨을 쉰 다음에 이제 타자를 상대하는데 그게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네, 아무래도 김주현 선수분이 불패 투수이시다 보니까 네. 네, 항상 등판할 준비를 하셔놓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 어려움이 살짝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신인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때는 그런 등판 준비가 여유 있는데 지금 여기 프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불펜에서 항상 제가 던진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고 선배님들이 말해주셔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항상 제가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지루하게만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따단 뭐냐면 이제 저희가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원하신 김주현 선수의 그런 개인적인 모습도 살짝 보여드릴 수 있으실까요? 뭐 어떤? 저희가 신곡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춤이 되게 간단한데 네. 저희 노래가 쭈삐쭈삐쭈삐쭈삐쭈쭈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네. 손가락을 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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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이. 네.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시작. 쭈삐쭈삐쭈삐쭈쭈. 오, 훌륭하신데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네. 네. 그럼 혹시 좋아하는 노래도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노래는 딱히 없고요. 네. 딱히 네. 없어요? 네, 딱히 없고. 그러면 딱히 자주 듣는 노래. 아무거나 잘 들어요. 그때그때마다 좋은 노래 나오면 듣고요. 아니면 잘 안 듣는 편.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못해서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어가면 되죠.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춤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같이 그냥 낮은 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쭈삐쭈삐쭈삐쭈삐쭈쭈 이렇게 하면 그냥 노래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네. 시작. 쭈삐쭈삐쭈삐쭈쭈. 오, 성공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뭐, 되게 야구 선수분들은 야구만 하실 줄 알았는데 춤, 노래, 리스닝 대단하십니다. 네. 요즘 되게 경기를 되게 8월 달부터 상승세가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24일인가 경기를 하셨는데 되게 그런 기사도 많이 나시고 되게 특별하시게 공을 던지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냥 위로 이렇게 던지시는데 이렇게 사이드암으로 이렇게 네. 어우 그런 건 어떻게 그게 좋은 점이 있나요?
그게 좋은 점이 있다면, 타자들 치는 앞에서 공이 이제 변화가 생겨요. 타자 치는 앞에 지점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사이드암의 최고의 장점인 것 저희가 이제 제가 팀의 막내다 보니까 애교가 되게 많아요. 네, 팀의 막내는 아니시죠? 네, 네, 막내는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함께 애교 한번 해볼까요? 애교? 네. 아니요, 저 아니, 같은. 팬분들이 굉장히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제가 팬이어도 네. 전 팬이시지만. 아, 애교가 원래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한 네. 번만 애교는 해볼까요? 거절할게요. 거절이라는 공약도 거절하시고 아, 애교도 정말. 거절하시고 많지 않네요. 네, 뭐, 어떤 어떡해. 애견인지 보고 할게요. 그냥 뭐 간단하게 화면 보시고 뭐 그냥 되게 아잉 그냥 이 정도만 이것도 애교 아닐까요? 귀여운데 애교구나.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 네? 제가 귀엽게 할 테니까 살짝 그냥 아, 네. 저만 살짝 따라해 주실래요? 그쪽은 귀여운데 저는 혐오거든요. 아니요, 하면. 귀여워. 충분히 귀여우신데? 네, 그때 그거 한번 일단은 해볼까요? 해야 돼요? 이거? 팬분들이 원하시, 네? 팬분들이 원하시는데 카메라가. 네, 그렇죠. 일하는 중이죠. 저 진짜 네, 많이 일단 부러워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당신 아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인까지 해요. 그냥 인정만 할게요. 그래. 네. 살짝 입 모양이라도 네. 따라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잉!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현 선수와의 인터뷰였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의 더욱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주현 선수 감사합니다. 네, SK 화이팅! 김주현 화이팅! 에이델리 화이팅!